오늘 실종자 한 명의 시신이 수습됐습니다. 아직 16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한달 넘게 바닷속에 잠겨 있는 세월호는 내부 붕괴가 좀더 진행된 상태라고 합니다. 사고 대책본부 마련돼 있는 진도군청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희주 PD. 네, 김희주입니다. 네, 어제 팽목항에서 피해자 가족들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공식 브리핑에서 특별한 대책이 나온 게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대책본부는 가족 호소문에 대해 별도의 입장 발표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고명석 대변인은 대책본부의 공식 입장은 그제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 뒤 이미 내놨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족 대책위가 지금 시점에 해경 해체 언급은 적절치 않다고 한데 대해서는 대통령 발표 후 논란이 있지만 가족 입장에서는 실종자 수색을 충실하게 하려면 해체가 맞지 않다고 하신 게 아니겠냐며 따로 논평할 게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이어 고 대변인은 마지막 실종자를 찾을 때까지 수색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세월호 선체 붕괴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어제까진 5층 선수 부분 붕괴가 심해져서 진입이 어려울 정도였는데요. 오늘은 진입은 가능해졌습니다. 잠수사들은 붕괴된 벽, 장애물을 하나씩 밀어내면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선체 붕괴 때문에 통로가 막힌 곳은 다른 입구를 찾기도 하는데요. 대책본부는 진입이 어려운 곳엔 배 외벽을 잘라낸 뒤에 크레인으로 장애물을 빼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선체 약화 현상이 파악된 곳은 4층 선미, 다인실 통로, 5층 중앙 특실 통로 등 6곳입니다. 오늘 희생자 한 명이 발견됐습니다. 실종자 추가로 찾은 게 이틀 만이죠? 네, 오늘 오전 8시쯤 4층 중앙 좌측 통로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여성 희생자 한 명이 수습됐는데요. 대책본부는 단원고 여학생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세월호 참사 36일째인 오늘 실종자 수는 16명, 사망자 수는 288명이 됐습니다. 오늘 새벽 0시 30분, 오후 1시 40분 정조 때는 정조 시간으로 파악됐음에도 불구하고 유속이 빨라서 수색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저녁 수색은 6시 17분에 시작됐고 아직 진행 중입니다. 지난주 민간 잠수사들이 철수한 뒤에 실종자 가족들 불안감이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민간 잠수사들이 추가로 투입됐다더군요. 네, 민간 잠수사 5명이 새롭게 충원됐습니다. 지난 15일 계약이 종료되면서 철수했던 13명의 민간 잠수사 대신 그제 1차로 11명, 오늘 2차로 5명의 민간 잠수사가 더 투입됐습니다. 해경 언론 대책반은 새로 투입되는 잠수사 5명이 어제 건강검진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서 오늘 오전부터 투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16명의 민간 잠수사들은 4층 선미 다인실을 중심으로 수색 작업을 벌입니다. 4층 선미 좌측 다인실은 단원고 여학생들이 머물렀던 곳입니다. 대책본부는 16명의 잠수사 중에 소속이 있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 개인 자격으로 수색에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진도군청에서 국민TV 뉴스 김희주입니다.